안녕하세요. 김상순 TV입니다. 중국 정치 외교 54번째는 점점 증폭되는 의혹, 리커창 전 총리 타살설 5단계 공작편입니다. 10월 28일 방송에서 리커창 돌연사 4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리커창이 돌발적인 심장병으로 자연사했을 거라는 생각보다는 중국인들처럼 뭔가 이상하다는 의혹이 많으실 겁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10월 27일 리커창 사망 공식 발표 이후 약 3일간 중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리커창 전 총리의 사망에 대한 의혹과 그 의혹의 결과물 중에 하나인 리커창 타살설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중국인들은 불과 68세에 불과한 리커창 총리가 평소에 지병이 있지도 않았고 24시간 개인 의료팀이 철저하게 건강을 점검하는 국가 지도자급 인물인데 어떻게 갑자기 심장마비가 올수 있냐며 리커창은 타살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의견들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이 5단계로 리커창에 대한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의료 살인이 진행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가정이긴 하지만, 그러나 명확한 증거는 없기는 하지만, 정황상으로 가능한 시나리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정리를 좀해 봤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리커창 수영 시간에 맞추어 조찬이나 음료에 약물 타기입니다. 리커창은 평소에도 수영을 좋아했고, 북경에 있던 리커창은 상해로 휴가를 떠나 공산당 간부들이 사용하는 영빈관 중에 하나인 상해 동교 호텔에 묵었습니다. 상해에는 동교 호텔과 수교 호텔이 중공의 고위 간부들을 위해 운영되는 최고급 호텔입니다. 상해 도착 이틀째인 10월 26일 오전 리커창 전 총리는 동교 호텔의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다가 오전 11시경 심장마비를 일으켰다고 중공이 발표했는데요. 중국인들은 건강하던 리커창이 갑자기 수영장에서 심장마비를 일으킬 리가 없고 이미 26일 조찬이나 수영을 하기 전 음료에 심장을 마비시키거나 의식을 잃게 하는 약물을 탔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도적이고 계획된 타살이라면 이미 일반인들은 갈수 없는 인적이 드문 중공 고위층 간부들만 사용하는 영빈관인 상해 동교 호텔과 수영장에는 리커창 및 그와 관련된 사람들만 있었을 것이고, 그를 호위했던 사람들은 이미 이런 계획을 아는 사람들이 배치되었을 거라는 겁니다. 절대로 외부에 누설될 리가 없죠. 두 번째 단계는 의도적으로 최소 5분 이상 물속에서 의식을 잃은 리커창을 그대로 방치하기입니다. 리커창은 이들의 계획대로 수영 도중 의식을 잃었고 물속에서 숨을 쉬지 못한 채 5분 이상을 남긴 뒤에 의료진들이 형식적인 응급 조치를 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의료적인 심폐소생술과 강심제 주사 등을 놓으면서 구급차를 호출하는 단계라는 거죠. 세 번째 단계는 의도적으로 인적이 드문 병원으로 혼수 상태에 빠진 리커창을 후송했다는 겁니다. 혼수 상태에 빠진 리커창을 구급차로 호송한 것은 중의학 전문 병원인 상해 서광의원이었습니다. 상해 서광의원이 동교 호텔과 가장 가까운 13분 거리에 있다지만 중의학 전문 병원에서 심장마비 환자를 구할 수는 없죠. 심혈관 관련 중국에서 전국 3위로 유명한 상해 중산병원은 동교호텔에서 23분 거리이고 먼 길을 돈다고 해도 3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인데 왜 여기로 가지 않았을까요? 상해 중산의원은 항상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곳이었고 중의원인 서광의원은 비교적 한산한 병원이었기 때문인데요. 이것도 그렇다면 의도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만약 상해 중산의원에 만약 문제가 생겼다면, 혹은 문제가 있었다면 상해에서 그 다음으로
심장질환 치료에 뛰어난 상해 화산의원 혹은 상해 서금의원으로 리커창을 호송했다면 심장병 황금구조 시간인 120분 이내에 충분히 도착해서 리커창을 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리커창을 정말 구할 의지가 있었다면 리커창을 위해 잠시 상해 중산의원을 통제한 것은 중국 공산당에게는 일도 아니죠. 그런데 중의학 전문병원인 상해 서광의원으로 리커창을 호송했고, 상해 서광의원의 관계자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오후에 상해 중산의원의 의료 전문가들이 중의학 전문병원인 상해 서광의원으로 왕전을 왔다는 겁니다. 이미 의도적으로 구조 시간을 늦출 계획대로 진행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상해 중산의원 심장 전문의들이 상해 서강의원으로 왕좌를 올 것이면 왜 처음부터 심장질환 전문병원인 상해 중산의원으로 리커창을 호송하지 않았을까요? 네 번째 단계는 중의학 전문병원인 상해 서강의원의 통제와 충분한 시간 끌기입니다. 공산당의 특성상 외부에 보여주려는 선전선동은 이런 상황에서도 중요하죠. 이들은 리커창을 구하기 위해 오랜 시간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일반 인민들에게 선전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중국 전문가들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상해 서방 의원은 26일 오전 11시 이후부터 외부와 봉쇄되었고, 병원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을 통제했으며 모든 통로가 차단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7일 오전 리커창의 공식 사망이 발표되고, 오후에 리커창의 운구가 북경으로 이동하기 위해 병원을 떠난 뒤에도 한동안 통제 상태에 있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리커창 부검을 막기 위해 사망 발표 이후 재빨리 북경으로 리커창의 시신 옮기기입니다. 리커창 가족이나 공산당 내부, 특히 공청단 인사들이 제기할지 모르는 리커창 사인 조사를 위한 부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중공 당국은 리커창 사망 발표를 한 뒤에 바로 북경으로 리커창의 시신을 신속하게 옮겼습니다. 중공 당국은 상해 서강 의원에서 리커창의 시신을 차량으로 공항까지 옮겼고, 전용기로 북경의 소교공항에 도착한 뒤에 다시 차량으로 인민해방군 총의원인 선공일 의원으로 옮겼습니다. 이후 리커창의 장례 절차가 수립되고, 이에 따라 사망한 중공 고위층들의 공동묘지인 팔공산 공동묘지에 화장을 거쳐 안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처리된 과정에서 리커창의 이상한 죽음은 그냥 의혹만 있는 채로 그대로 역사의 흐름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 내부의 소식에 따르면 리커창의 부인인 정홍은 건강했던 리커창이 심장마비로 사망할 리가 없으며, 이는 살해 의혹이 있으므로 부검을 해야 한다고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리커창의 모교인 북경대학은 학생들에게 10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교내 외에서 어떤 집회나 행사도 열지 말 것을 공지했다고 합니다. 북경의 천안문 광장은 이미 봉쇄되었고, 11월 3일까지 주로 중년 여성들이 광장에 모여서 단체로 춤을 추는 광장춤까지도 금지령을 내렸으며, 리커창과 관련된 키워드들이 모두 검색에서 제외되고 봉쇄되고 있습니다. 리커창 사망과 관련된 네 가지 의혹견에 이어서 이번 방송은 리커창 타살설 5단계 편을 설명드렸는데요. 일반적인 의혹이나 가설로 보기에는 너무도 정황적인 확증이 사실과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음 방송에서는 리커창 사망 의혹 시리즈 세 번째로 리커창의 쿠데타 음모설에 대해서 준비하겠습니다. 리커창이 계획된 의료 살해를 당했다는 가설에 이어서 리커창이 이렇게 된 것은 리커창이 시진핑 친위대 내부의 반 시진핑 인사들과 협력하여 쿠데타를 모의했고, 이것이 발각되면서 일대 수천과 함께 리커창이 제거된 것이라는 리커창 쿠데타 음모론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혼수 상태에 빠진 리커창을 운송한 중의학 전문 병원인 상해 서방의원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리커창 사망 의혹 시리즈 네 번째로 준비하겠습니다. 연속되는 리커창 사망 의혹 시리즈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커창이 의문의 죽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댓글에 남겨주시죠. SNS 공유,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